예나대학교 추송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 금속 3D 프린팅 강연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제조혁신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금속 합금, 그리고 컴포지트 디벨로먼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디포메이션하고 프랙처, 퍼티그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책이 제가 영문으로 지은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주홍환 교수의 3D 프린팅 시리즈입니다. 구리 3D 프린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3D 프린팅은 2021년 말부터 2022년에 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구리의 특징은 우수한 연산과 전성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빛을 반사하는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레이저 조사 시에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렌즈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IR 레이저 사용 시 고순도 구리에서의 낮은 에너지 흡수율로 고출력의 에너지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리 부품의 특성은 밀도가 99.6% 정도 되고,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가 190 MPa, 일드 스트렝스가 140 MPa, 일롱게이션이 20% 정도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리를 3D 프린팅에 응용한 회사는 어디티브 드라이버사에서 모터용 코일을 많이 쓰였고, AM 회사에서는 CPU 냇각, 인덕터는 GKN이나 프로티크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버스바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 순동 어플리케이션은 전기 전도도를 ICS라고 하는데 100% 가까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퍼포먼스, 성능이 한45% 이상 향상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리의 충진도가 훨씬 높고 열 특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파워의 소비가 최적화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기존 거하고 그 3D 프린팅으로 한 거에 대해서의 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인덕터 코일의 경우 프로티크사는 온라인으로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주는 그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제작 중에서 코일은 고주파 코일의 경우 이제 가열 코일로 사용되는데 이 자동차의 패치워크마다 형상이 상이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때 3D 프린팅으로 하면 주문형으로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도 가열 코일의 제조 방법은 밴딩하고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3D 프린팅으로 일체화해서 제조하면 기존 공정의 모든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 3D 프린팅 제조 기술은 BMP, LPBF, EBM, LPBF, EOS가 그리고 금속 바인더 배팅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1kW대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구리의 낮은 광흡수율을 고출력 에너지로 사용해가지고 녹여서 이제 붙여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트럼프사의 그린 레이저의 경우는 순도가 99.9%까지 나오고 전기 전도도도 100%가 되는데 그린 레이저는 일반 그 파이버 레이저에 비해서 광합수율이 높아서 낮은 출력의 레이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빔 직경이 레이저 가격이 비싸고 또한 100mm, 100파이 정도 이하의 프린팅 소형 부품만 제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kW 레이저를 사용해서 99.95% 이상의 순도하고 전기 전도도 100%를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고리 프린팅의 예로 마크 포지드사 아까 앞에서 얘기한 BMD 방식으로 했던 제품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마크 포지드 에즈 센터도 보면은 그193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가 193, 뭐 일롱게이션이 45 이렇게 되는데 MIM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일롱게이션은 좀 좋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리 3D 프린팅을 어떤 거로 하느냐 했을 때 그린 레이저하고 IR 레이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1kW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린 레이저의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500W 정도면 되지만 빔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 초점이 크고 그리고 100파이 이하 정도의 작은 에어리어에 프린팅이 가능하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이 힘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빔하고 디이빔은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고출력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1kW 파이버 레이더랑 비슷하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kW PVF 레이더 방식을 사용해서 3D 프린팅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인더 제트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kW 파이버 레이저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 뒤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왜 1kW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먼저 조사해 보면 PVF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반사율입니다. 또한 높은 열 전도율. 그리고 낮은 레이저 파워로 하게 되면 힘들어서 500W 미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밀도가 83에서 88% 이상을 못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논문을 보게 되면 600W의 경우에는 90.8에 플러스 마이너스 0.4 정도의 밀도가 나오는 그런 논문이 있고, 200W의 CO2 레이저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kW 레이저에서는 달성 중에서 최고 밀도가 나오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장비에서 EOS 장비의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거의 100%. 밀도도 최고 밀도가 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VF 방식은 1kW 레이저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퍼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1kW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현재 EOS고 국내에는 두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리 프린팅이 가능한 상태고 국내 장비의 경우에는 1kW 레이저 장착 시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kW 이상 판매되는 레이저는 Nlyte 장비가 있고 RPG 레이저가 있는데 RPG 레이저는 EOS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OS의 AMGM-M290-1 2kW 버전 또는 AMGM-M290-2 2kW 버전인데 하나는 레이저가 하나고 또 다른 건 이제 레이저가 두 개. 인 제품도 국내산 두 군데 들어와서 지금 구리 프린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품에는 인포시스 제품을 제가 개발했는데 CTO로서 여기에는 M250 장비에다 또는 메탈리지스 500 장비에다가 충분히 1kW 장착하면 구리 제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필요하신 분은 인하대로 연결하면 충분히 지원하거나 개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멀티레이저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메탈리지스 500 장비가 500에 330에 300인데 400W 레이저 2개 대신에 1kW 레이저 2개 넣으면 구리 부품 제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메탈 3D 프린터는 기존에
머틀라 이제 M칩이라는 제품을 갖다 쓰고 있는데, 저희는 새로 완전히 국산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술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그런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소프트웨어도 그때 자체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조도 뭐 232 랜 모션 보드, ADTA 보드, RS232 482 보드 통해서 이제 풀로 제어가 가능한 상태고, 실제 뭐한달 이상 3D 프린터를 돌려도 쓰지 않고 잘 돌아가고 결과물이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의 제어 구조는 3D 프린터 PC를 기반으로 해서 웰트풀 제어까지 할수 있는 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 뭐야 분말의 자동 공급 장치까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기는 외부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필터가 이 세라믹 필터 뭐 이런 금속제 필터라서 한번 털면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제어 개통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스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그 장비 개발 과정, 어드밴스드 과정에 들어가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 필요하신 분은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배워서 나가서 충분히 사업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퍼 PBF 방식 논문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1kW 이상 장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더 이상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리에 대한 공정 개발은 기술적으로 끝나 있다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연구를 해보면 순수 구리를 각 조건에 맞춰 조사한 적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kW 출력에 50 마이크로미터 두께에서는 모든 속도에서 결함이 없는 안정 제품이 출력되었고, 600에서 800W 출력 조건에서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00W 이하에서는 어느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결론은 1kW 레이저로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의 적층 제조 개론 또는 어드밴스드 어디티브 매뉴팩처링 코스에서 강의하고 같이 논문 스터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kW 이하의 출력의 레이저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레이저 출력이 올라갈수록 더 나은 밀도를 나타내고, 500W의 출력 속도 600ms, 800ms 세컨드일 때99% 이상의 불이 부품이 생산 가능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99% 이상의 밀도로 가지는 불이 부품 생산이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 논문 조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1kW 이하의 출력 레이저에 관한 연구는 200W 출력으로 진행한 모든 경우에서 구리 분말 완전히 하지 못하였고, 400W의 경우 속도가 400ms, 800ms에서 가장 안정적인 용인 밀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98%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500W의 경우는 400, 800ms에서 99% 이상의 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1000ms로 증가하자 급격하게 밀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수 구리에서 99% 이상의 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00W 이상의 출력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으로 PBF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구리는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물보다 더 나은 전기 전도도 안전 열 전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적 강도는 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단 연식률은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조 처리된 C10100 순수구리와 비슷한 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kW 정도의 레이저로
구리를 제작해서 생산하는 것 가장 최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COCR 저탄 합금에 대한 연구인데, COCR 저탄 합금은 100W에서 370W까지 출력 및 400, 600, 800mm 속도에서 공정을 진행했습니다. 대체로 출력이 높아질수록 부분 밀도를 나타냈고, 400mps 속도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밀도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370W, 400mms, 99.84 플러스 마이너스 0.05%의 순수 구리보다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전도율 또한 출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값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 A는 100W 800mps, B는 370W 400mps 조사했을 때 보면 기공이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A는 92.81, B의 경우는 99.84의 밀도로 현저히 낮은 개수의 기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처리 이후 경도 및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래프인데, 주조 샘플의 경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의 경우에는 열 처리 이전에는 낮으나 이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COCR 제탈의 경우에는 열 처리를 진행해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퍼의 US사 사례입니다. US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kW 이상 장비에서는 순수 구리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400W 장비에서는 구리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USM290에서 400W 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 순수 구리 및 CUCRZR 합금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M290 1kW에서는 1kW 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COCR 제탄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순수 구리의 경우에도 99.5% 이상의 밀도를 획득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거의 100%까지 가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M400의 400이고, 1kW 출력 레이저 사용하는 게 있고, 1kW보다 작은 레이저 4개를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kW 레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CUCR ZR 또는 그 순수 구리에서도 99.5% 이상의 밀도를 획득한 게 특징 되겠습니다. USM400의 4모델 에서 사용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밀도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1kW 단일 모드 파이버 레이저로 순수한 CU의 선택적 레이저 용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LM에 사용되는 순수한 CU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구리는 파워베드 퓨전테크로 복잡하고 미세한 기능이 열경기 제작에 적합하고 작업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SLM용 레이저 소스 방출 파장이 1 마이크로미터에서의 높은 반사율로 인해 제한이 되는 게 특징이고, 또한 높은 전도성은 분말층 응고의 불안전성과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밀도 성분을 얻기가 어려운데, 99.9% 순도의 순수한 CU 기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싱글 모드 파이버 레이저를 이용하는 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높은 반사율로 인한 공정의 낮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전력이 요구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나 실제 사용되는 분말은 LPW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순수 구리 분말이 되겠습니다. 논문에 보면은 이태리에 있는 학교에서 만든 장비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스캐너는 기존 업체 거를 사용했고, 그 레이저는 엔나이트 1초 소스를 써서 직접 제작한 거를 제작한 프린터를 사용해서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방 표본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세제곱미터를 사용했고, 연속적인 등착 사이에 45도 해치 회전을 갖는 층별 정사각형 단면을 인쇄한 걸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출력은 200에서 100, 해치 거리는 고정되게 유지하고 두 단계 층득계는 5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용했습니다. 스캔 속도는 1000에서 4000ms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논문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유행의 질적 평가를 위해서 PV 맵을 만들었고, 입방 샘플의 시각적 분석을 공정 결과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융합되지 않고 방리되고 허용 가능하고, 이세 가지로 질적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공정 안정성 조건의 정성적 평가로부터 결과는 앞에 그린 3의 그래픽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14선은 융합되지 않음, 노란색 사각형은 박리, 허용 가능 등차은 녹색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보태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밀도 결과에 대한 것, 수율은 최대 99.8%까지 했는데, 이게 완벽한 장비가 아니고 실험실 장비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US의 최신 장비로 했을 경우는 수율이 99.5%까지 나오는 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문상의 결과니까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정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이태리의 밀라노 대학에서 한 건데, CU의 SLM에 의한 복잡한 형태를 생산하는 타당성 입지하기 위해서 실험자 조각을 프린트해봤고, 파워 600W, 스캔 스피드 1000ms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오른쪽 제품이 이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의 미세한 디테일은 최종 높이가 4mm이고 40mm, 3mm 영역에서 최대한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얻어진 벽의 두께는 월 시크니스죠. 약4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4mm 정도 되니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0.97.8로 나왔는데 그때 상업용 제품은 99.5%까지 나온 게 보고가 됐고, 실제 앞에 나온 대로 응용되고 있고, 공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입증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99.5%의 공정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업용 장비를 사서 쓰게 되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나오고, 구리 생산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공정에 대한 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구리 프린팅이 이제 현실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장비를 구입해서 쓰면 될 정도까지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논문 분석은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200W에서 1kW까지 레이더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결론적으로 1kW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1kW 레이저로 사용되는 게 일반화돼서 더 이상 구리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인더스트리에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이나 뭐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거를 보면 높은 전력 레벨을 사용한다는 게 1kW를 얘기하는 거고, 약한 500에서 600W 정도에서 최대한 밀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고, 또 PV 맵, 프로세스 타당성 창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PV 맵도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험실에서 만든 장비에서도 97% 정도의 효과를 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문상으로는 이게 마지막 논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왜냐하면 이 이상은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일반적으로 99.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리는 충분히 프린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구리 프린터 사갖고 사용하면 된다.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연료는 이제 구리 1kW 레이저에서 사용하고, 500W 이전의 레이저로는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순수구리가 아닌 CuCl제 2R 같은 합금의 경우로도 이 기존에 쓰고 있는 400W의 출력으로 높은 밀도를 얻을 수 있지만, 열 처리라는 호감은 반드시 필수적이고, 열 전도도가 100%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그 낮은 열 전도가 나온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하면 충분히 구리 레이저 프린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최종 결론은 여러분이 구리 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는 없고, 실제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400W 이하의 기존 장비를 쓰면 CuCl 제철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순수 구리에 이제 99.5% 이상의 그 밀도를 얻으려면 1kW 레이저를 사용하고, 그리고 500W까지는 어떻게 썼든지 높은 밀도의 구리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알게 되면 구리 프린팅은 뭐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때는 구리 순수 합금에 대한 이제 공정과 미세구조 물성 상관계를 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분석하고 공정 최적화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구리 소재 3D 프린팅 소재의 공정 구조 물성 상관계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최종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